짱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생긴 별명이다. 오늘의 영화 주인공 짱구입니다.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짱구. 괜히 가오를 한번 잡습니다. 혼자. 짱구 눈에 들어온 2학년의 협객들. 학교가 인남중학교입니다. 사람 좀 많아. 네, 좀 합니다. 짱구도 그래? 내심 기대해봅니다. 안 왔다 내한텐.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죠? 아, 왜? 어? 뭐 엄마 처음 보나? 어? 엄마 없나? 조용히 하라고! 담배 피러 갈래? 담배 친구도 생겼습니다. 담배 있다. 김정국이 경호실로 온나? 예, 알겠습니다. 땡땡이를 치다 걸린 짱구. 아니 그게 아니고 짱구야. 어쩌. 석차에도 안 들어갔거든. 근데 뭐 쌤이 오시더만 주번에 무슨 김정국이 어제 어디 갔었노? 이런 선생님이 화가 나면 가장 무섭습니다. 갔었습니다.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간다. 다음에 또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한대. 예, 알겠습니다. 왜? 내 얼굴 딱 묻었나? 맞았고 모른다. 왜? 보면 안 되나? 화가 정말 많이 났네요. 갑자기 머리가 멍하다. 짱구야, 일로 와봐. 와서 다해라. 일반 멤버 중 마지막 한 놈까지 왔다. 짱구와 마이콜이네요. 마이콜. 알아서 해라. 난 걸란다. 이들은 또다시 땡땡이를 칩니다. 훗날 있을 일은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. 제 걸상 전부 싹 다 밀어라.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4명 나오나? 정확히 4명이었죠? 한 명씩 나와서 칠판 잡아라. 박력. 아! 걱정 되라. 던지고. 준성이처럼 맞고 싶었다. 다리를 대충 벌리고. 곧바로 대라. 예. 잡겠습니다. 잡겠습니다. 눈빛 발사. 아이고. 그리고 이런 큰 사건도 생깁니다. 시발놈아. 2학년 생활이 시작되면서 나도 조금씩 카리스마가 생기기 시작했다. 수업이 끝나자마자 매점에 달려가는 짱구. 야, 누가 전화를 안 받노? 야, 뭐라 돼? 3학년 선배들의 긴급 호출. 아주 손 맞추고 담배 피우는데 오란다. 근데 어디 갔었는데? 라면을 먹고 왔단다. 가장 화가 많이 났습니다. 이거 라면을 먹고 와. 말이라면 기장 부여체 사람 올라갈까? 짐 싸! 그렇게 그들은 3학년이 되었습니다. 3학년이 되면 완소대장이 될 줄 알았다. 나와 친구들은 좀 더 성숙해졌다. 전국 턱깨지 마. 복 나간다. 보. 그래도 뭐 한 200점은 안 맞겠습니까? 그래. 오늘 한 맛 세리 한번 200대 맞아볼까? 어? 왜? 어이 그래 고생 많은 다 걘 또 때린다. 그래. 어? 네 이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. 알겠어? 네 인마 부산에 있으면 네는 비조리인 거야. 인마. 비조리 인마. 비조리가 뭔데? 비꼬더리 임마. 지금 만난 친구 나중에 뭐 할 것 같아? 전부 비조리인 기라 비조리. 포장마차 가고 노가다 하고. 오케이
없어 그만하자. 예. 저 반다 공부하나? 네. 어? 그래 공부하나? 예예. 예.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엄마 좀 행복하게 해드리고 좋은 과실에서 사사골씩 가지고 뽀뽀도 쌤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야. 40. 점수 1점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. 뭘 빠지세. 이게 진짜로 지랄병 이 새끼가. 뭐 아까 갔다 왔다며. 시간이 흐른 만큼 가족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. 강경하란다. 아버지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합니다.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. 가게에 나가시지 않으셨다. 과거 아버지의 퇴근만을 기다리던 저의 모습 같습니다. 네, 오늘 뭐 했노? 아빠 기다렸다. 아이고, 고단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뒤늦게 깨닫습니다. 아버지의 모습 너무 늦게. 불안한 마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. 아이고 짱구야, 방금 아버지 119 실려 가셨는데 빨리 가봐라. 아 맞아요, 어느 병원인데요?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. 정국아, 가서 의자 하나 가오니라. 그가 뒤를 돌아본 순간 그의 아버지가 임종했습니다.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. 결국 가지 못했다. 장구 박사. 나는 잘 있다. 잘 있나? 아빠. 네. 아빠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. 다 안다. 아빠. 걱정 안 한다. 오늘의 영화 바람이었습니다.